어제 샐러드를 만들면서 채 썰어둔 양배추와 당근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양배추와 계란으로 덮밥을 만들었습니다. 양파만 조금 더 썰었어요. 먼저 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세요. 썰어놓은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.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. 후추도 탈탈 넣습니다. 양배추와 당근 그리고 양파는 소금과 후추만 넣어서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잘 볶았으면 기름 좀 더 넣어주세요. 계란 하나 톡하고 깨서 넣습니다. 슥슥 그냥 익혀주세요. 이제 야채랑 계란이랑 다 같이 섞어주시면 끝입니다. 찬밥 위에 툭하고 올려줍니다. 고소하니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. 통깨도 뿌려주고요. 살짝 심심해서 케찹도 좀 뿌려줍니다. 비주얼이 좋진 않아도 맛은 너무 좋아요. 간단하게 야채랑 한 끼 뚝딱했습니다.